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괜히 이렇게 주눅이 들고 그럴 수도 있는데 그럴 때 이제 남편분의 그 서글서글한 성격에 반하셔가지고 네. 예. 네, 그렇죠. 네. 근데 이제 우리 남편분이 아내 외모에 한번 반했는데 또 뒤에 또 한번 반한 일이 있대요. 교제 후에도? 아내가 그렇게 그 노래를 잘하는 줄은 몰랐어요. 근데 인라인을 같이 모임이 있거든요. 그 전국 인라인들이 같이 모여가지고 노래 만약에 자랑을 이제 하게 되는데 네네네. 거기서 노래를 했는데 너무 잘하는 거예요. 어머나. 네. 그래서 이제 그 후로 현수막만 걸리면 동네에 예. 다 신청을 아내분을 모시고 그건 결혼을 해서 예. 그건 예, 예. 결혼 후에 네. 어떤 뭐 현수막들이 기억나세요? 아 제일 처음에 도두 오래물 축제, 산지천 축제, 제주 마축제, 백나나 가요제 다 대상을 대상이나 최우 수상하고 마지막으로 전국 노래자랑까지 가서 우수상을. 우와. 이제 남편분 덕분에 그렇게 노래대회 출전도 하게 되면서 세상 밖으로 나오신 거예요. 별명이 제주 소찬휘. 네. 그중 여러분 이 소찬휘 씨 이름을 아무데나 막 갖다 붙이지 않거든요. 그렇죠. 제주 소찬휘면요. 네. 지난번에 한번 완도 소찬휘 씨 나오셨던 그렇죠, 그렇죠. 네. 지역별로 한 분씩 계세요. 예. 그 소찬휘 씨의 노래를 먼저 맛배기로 좀 신청을 해서 들어보고. 근데 그냥 예. 노래가 아니고 가사 말을 살짝 바꾸셨다면서요. 아무래도 제가 제주도에서 네. 왔으니까요. 네. 제주도 방언을 조금 어머나. 섞어서 네, 하이라이트 부분만 잘 들으셔야 돼요. 이게 살도 꽤 잘하시는데. 아니 우리 남편분의 표정이 지금 보셨죠? 하는 표정으로. 근데 너무 행복해하시네. 이 마음을 제가 잘 알잖아요. 왜요, 왜요? 아내가 노래를 잘하면 남편이 괜히 기분 좋아요. 그래요? 어머나 세상에.